고통할 때는 거기 하는 거예요. 거기 하는 거예요. 손을 때도 죽은 나선호가 이렇게 살아났어요. 이렇게 힘있게 올렸어요. 자, 예수님 찬양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복되고 거룩한 날 11월 첫째 주 이렇게 또한 추수감사절로 지키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오, 오늘도 하루를 지켜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저녁에도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이시오, 저희들 햇빛과 비를 주시어서 1년 동안 이렇게 아무 연고 없이 아버지 하나님이시오, 이렇게 모든 곡식을 아버지 하나님이시오 만들어 주신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모저모 저희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를 찾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드릴 수 있는 감사하는 마음을 저희들 마음속 저희 교회는 좋은 교회로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뜻이 있어 이 등지 위에 이 지단을 세우셨습니다. 이 지단은 만민이 뛰어들어와 기도할 수 있는 제단, 사랑의 넘철로 피와 기름진 제단, 특별히 세우신 사자 당회장 목사님을 비롯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시오, 저의 온 교우 일동 우리 하나님 지켜주시오며 특별히 당회장 목사님의 특별하신 종으로 함께 있어
영육반의 강건의 영을 부어주시고 세우실 때마다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7배나 더하는 능력을 사역을 지켜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하며 두 교육자님 이하 한마만 뜻되게 도와주시고 당회를 위시하여 영업위에 이르기까지 한마만 뜻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각 아버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마귀공기 일절 물리쳐주시고 성삼위일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순서를 주님 맡아 주관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옵고나며 구하지 못한 것도 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요즘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두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40대 여인을 생매장한 17살에서 20살의 젊은이들입니다. 그들이 조직한 폭력 집단의 이름은 막가파라고 합니다. 자칭 막가는 인생이라는 뜻이랍니다. 그들은 조양 같은 사람이 되고 싶었고 지존파 같이 행동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가진 자를 저주하고 복수하겠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슬픈 일이고 끔찍한 일입니다. 또 한 가지는 과소비로 구속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외국에서 도박을 하다가 1억 원이 넘는 많은 돈을 날린 사람, 며칠 동안의 술값으로 4천만 원을 쓴 사람 등 여러 사람들이 구속된 것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재물이 많으면 행복하고 돈이 없으면 불행합니까? 행복은 감사하는 데 있습니다. 복이 되는 것은 감사할 때입니다. 돈이 많아도 감사할 줄 모를 때 행복이 없습니다. 재물이 많아도 감사할 줄 모를 때 그 재물은 저주일 수 있습니다. 돈이 없어도 지금 있는 것에 감사할 수 있을 때 그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막가파 일당과 과소비로 구속된 사람들의 공통점을 들자 하면 바로 감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벌어 내 마음대로 쓴다는데 누가 뭐라느냐는 식입니다. 내 밑에서 일해준 사람들이 고맙고 내 주위에서 도와준 사람들이 고맙고 재물의 복을 주신 하나님이 고맙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자기 쾌락을 위해서 탕진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마카파 일행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은혜를 베풀어 준 사람이 없겠습니까? 20년 정도를 살면서 그들이 남에게 주면서 산 날과 받으면서 산 날 중 어느 날이 더 많겠습니까? 최소한 10여 년 동안은 받기만 하면서 살았을 겁니다. 못난 부모라도 부모님 때문에 젖을 먹었고 부모님 때문에 밥을 얻어먹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보기엔 아마도 그들이 남에게 은혜를 주며 베풀며 산 날은 거의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감사할 일 아닙니까? 더 힘들고 더 어려운 환경에서도 감사하며 행복하게 바르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는데 그들은 감사할 줄 몰랐습니다. 감사할 줄 몰랐기 때문에 미워하고 증오하고 복수하는 비극을 만들어냈습니다. 감사할 줄 몰라서 불행하게 살았던 것이지 돈이 없어서 불행하게 산 것이 아닙니다. 감사할 줄 몰라서 남들을 미워하고 증오한 것이지 어려운 환경 때문이 아닙니다. 사람이 악기를 만드는 것은 아름다운 음악을 듣고자 함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것은 영광과 찬송과 감사를 받으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랬습니다.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얻지 못한 사람, 곧 죄의 사람에게서는 감사를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을 얻은 사람은 늘 감사하게 됩니다. 감사는 신앙의 외적 표징입니다. 그 사람의 내면에 있는 믿음이 겉으로 드러나는 형식이 바로 감사입니다.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그 안에 선이 있으면 선이 나타나게 돼 있고 그 안에 악이 있으면 악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 감출 수 없는 것이고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내 안에 구원의 은혜가 있고 사죄의 은총이 있을 때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내 안에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을 때 감사가 나옵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이 있을 때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발에 향유를 붓는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주님으로부터 은혜와 은총을 많이 받은 사람만이 주님을 극진히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만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감사가 부족합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첫째는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집사님이 교회를 흘레벌떡 와서 장로님에게 말씀합니다. 장로님, 오늘 감사할 일이 하나 생겼습니다. 이건 무엇입니까? 제가 저 언덕 너머에 살고 있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차를 타고 이 교회를 오는데 언덕 내리막길에서 갑자기 말이 무엇 때문에 놀랐는지 막무가내로 뛰어서 그만 그 바퀴가 빠지고 마차가 몇 바퀴 굴렀습니다. 저는 아이고 죽든지 어디가 부러졌든지 했겠구나 그러는 염려하는 마음으로 일어나서 털어보니까 아무데도 다친 데가 없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 장로님 하시는 말씀이 나는 그 언덕을 수천 번이나 오르락 내리락 했는데도 오늘까지 무사했으니 내가 더 감사할 일입니다. 것입니다. 알아야 합니다.
그 언덕을 수천 번 넘어 다녔을 때 아무 일 없었던 것 다 감사할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감사하지, 그렇지 못하고는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광야에서 출애굽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서 죽어갈 때였습니다. 그들은 길이 멀고 험하다고 불평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불뱀으로 그들을 물게 함으로 징계하셨습니다. 사실 광야는 불뱀이 없는 곳이 아니고 불뱀이 득실득실한 곳입니다. 그곳에서 거의 40년 가까이 불뱀에 물리지 않고 살았다면은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그것을 알았다면 감사했을 텐데 그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날도 불평불만이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이와 같은 사실들을 깨달으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우리 주위에서 얼마나 많은 위험스러운 순간들이 지나가겠습니까? 우리는 간혹 그 중에 몇 개를 발견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따름이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위험한 순간, 위험 위기들은 수없이 우리 곁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이 있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둘째로 현대인들이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상대적인 이유를 찾기 때문입니다. 돈이 많아 감사합니다. 그런데 돈 없으면 감사하지 않습니다. 돈이 많아 감사합니다. 그런데 나보다 돈이 더 많은 사람을 발견하면 감사할 마음이 생기질 않습니다. 우리 집 자녀가 공부를 잘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자 하는데 옆집 아이가 공부를 더 잘하니까 감사하는 마음이 사라집니다. 이처럼 상대적인 이유로 감사하고자 할 때는 감사하기가 어렵습니다. 바울이 쓴 서신에는 감사라는 권면이 여러 번 나옵니다. 그리고 자신도 항상 범사에 감사한다고 고백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에 보면 우리가 너희 무리를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랬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3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그랬습니다. 빌레몬서 1장 4절에 보면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랬고요. 에베소서 5장 20절에 보면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께 감사하며 그랬습니다. 바울은 항상 감사했습니다. 범사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항상 범사에 감사하라. 슬퍼할 때나 괴로울 때나 언제든지 감사하라고 권면합니다. 바울의 감사는 상대적인 이유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남보다 더 배워서 감사한 것이 아니고 남보다 재물이 더 많아서 감사한 것이 아니고 남보다 평안한 삶이어서 감사한 것이 아닙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의 원수로 행하던 자신을 하나님께서 택해주시고 구원시켜주시고 이방인을 전도하는 사도로 세워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였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절대적인 이유를 찾는다면 항상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비록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셋째로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얻은 것을 생각지 아니하고 잃은 것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생전에 1300여 개의 발명 특허를 얻은 발명왕 에디슨이 있습니다. 젊어서 귀머거리가 됐다고 하는데 그는 말년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참으로 감사한 것은 내가 귀머거리가 됨으로써 연구에 몰두할 때 잡음이 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는 잃어버린 것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눈이 멀어서, 아니 귀가 먹어서 잃어버린 것을 생각하지 않고 귀가 먹게 됨으로 해서 얻은 것만을 생각했습니다. 내게 어떤 불행이 닥쳤든지 병이 걸렸든지 가난하든지 실패했든지 간에 그것들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얻게 될 것, 얻은 것, 그 소중한 것을 생각할 때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얻은 것보다는 잃은 것에 연연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넷째로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미래에 대한 걱정 때문입니다. 요즘 대학 입시 때가 가까워졌는데 대학 가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어려운데도 다행히 합격한 사람들에게 축하한다고 하면 어떤 사람은 감사합니다 라고 대답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걱정입니다. 입학은 했는데 무사하게 졸업할런지 걱정입니다. 40이 넘도록 시집을 못 갔다를 둔 아버지가 늘 하는 말이 딸 시집 가는 것만 보고 죽으면 한이 없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주례 목사님이 주례를 마치고 그 아버지께 다가가서 이제 죽어도 한이 없으시겠지요? 그랬더니 그 아버지 말씀이 그런데 제 딸이 시집가서 아기를 낳을지 걱정입니다. 걱정하자면 끝이 없습니다. 앞날에 대한 걱정 때문에 오늘 감사해야 될 것을 감사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수술 잘 되고 병 나았으면 감사할 일입니다. 재발하지 않을까, 후유증이 없을까, 끝없는 걱정 때문에 주님의 은혜를 저버려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5천명을 먹일 때 다 먹이고 나서 감사한 것이 아닙니다. 먹이기 전에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앞날에 이것으로 어떻게 5천명을 먹일까 걱정하시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해주셨으니까 이 5천명도 먹일 수 있게 해주시겠지. 감사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떼어주었더니 5천명을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릴 때 살려놓고 아 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나사로가 무덤에 있을 때 하나님 지금까지 내 말씀을 내 기도를 들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사로를 살렸습니다. 왜? 지금까지 해주셨으니까 이번에도 해주실 것을 믿고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신 그 동일한 은혜로 앞으로도 지켜주실 줄 믿고 감사하는 겁니다.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감사할 때 이것도 복이요 저것도 복이고 이것도 은혜요 은혜 아닌 것이 없습니다. 항상 감사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생길 때 감사하게 될 때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할 때 하는 겁니다. 될 때가 아니라 할 때입니다. 내가 의지를 갖고 감사해야겠다고 할 때 감사가 되는 것이지